자, 안녕하십니까. 신경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종합국어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안에서 배울 게 이런 겁니다. 수능 국어에 필요한 모든 능력, 필수 개념 다 배우고, 그 다음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 다 배울 거고, 그 다음 영역별 감상법, 독해법 다 배워서 여러분들 스스로 지문 분석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강의입니다. 선생님의 첫 강의고 필수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선생님 커리를 따라오는 학생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강의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자, 이게 현강 학생들도 오늘 개강이라서 선생님을 이제 처음 보는 학생들이 많고, 온라인 학생들도 이제 선생님을 처음 마주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이제 사진이고, 선생님 화면에서 본 적 있다고 그랬지? 네.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더 잘생겼어요. 더 잘생겼어. 그렇지요. 선생님이 여기 사진은 이렇게 나왔지만 실물로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최고. 자, 봐요. 현재 이제 이투스 온라인,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죠. 화면 켜놓고 이투스 온라인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런칭 하자마자 빵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인강 분야의 모든 기록을 다 깨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해줘야 돼. 인간적으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고. 자, 다음 두 번째,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곳 바로 노량진 이투스 학원입니다. 여기 보면 마감 강사라고 써 있는데 지금 이 시기는 사실 학생들이 아직 원서도 쓰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난 재수를 해야겠다, 원서도 쓰기 전에 한 학생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은 마감이 아니지만, 선생님 작년 강의 다 마감 났었죠. 이투스 학원에서 지금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산 쪽에 이제 선생님이 성장했던 바탕이 됐던 곳인데 이 학원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고3하고 재수생은 일산 전 지역 통틀어서, 전 과목 통틀어서 가장 듣는 학생들이 많아요. 실제로 일산 학원에 놀러와 본 학생들도 있죠. 거기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동 청소학원, 여기에 이제 특강을 갑니다. 선생님이 여기서도 수업을 하고,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이곳에. 작년에는 여기까지만 있었어, 노량진 일산. 근데 올해부터는 선생님이 문어발식 확장, 그런 표현은 좀 그렇고,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그렇게 한 번만 와서 수업해달라고 난리예요. 아, 미안합니다. 내가 막 제발 가면 안 되겠냐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런 학원들에 이제 갑니다. 대치동에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해봤었는데 인강 들어오면서 바빠서 수업을 안 했었어요. 여기서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분당도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학원가 중에 한 군데죠. 여기서도 이제 수업을 합니다. 이런 학원들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 선생님 인강, 노량진, 일산, 목동, 대치, 분당 이래버리죠. 그래서 매일매일 스케줄이, 이미 1년 스케줄이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이 말하는 직업이 사실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큰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노래방에서 이 목소리, 지금 목소리를 크게 내잖아. 노래방에서 2시간 동안 네 혼자 노래한다고 생각해봐.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요. 근데 이거를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살이 안 쪄요. 정승재 선생님. 그런 말 하지 마. 자꾸 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정승재 선생님 굉장히 지금 핸섬해지셨습니다. 봤지? 굉장히, 진짜 멋있더라고. 멋있게 문제. 말수습해야 돼. 멋있어지셨어요. 이렇게 됐는데. 정승재 선생님이 옛날부터 나랑 이제 알던 사이인데 굉장히 미남이셔. 선생님 미남이신데. 아,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멋있어지셨더라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살이 찌면 좋은데 결혼하면 찐대요. 근데 아직 결혼을 못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선생님이 사실은 너네만한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오늘 처음 보죠? 나 몇 살이게? 중에 봐. 나 몇 살일 것 같아? 보이는 그대로 말해봐. 30? 그래요? 목표 대학이 어디야? 가고 싶은 학교? 중경외시? 너는 100% 합격한다. 무조건 붙는다. 선생님 나이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공개하기 싫어졌어요. 어느 나이가 넘어가니까 보통 30대 초반에는 학생들이 나를 어리게 볼까봐 나이를 일부러 막 공개를 합니다. 근데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나이를 공개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나이가 돼요. 선생님이 그냥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웃을 때 잘 보면
잘 보면 어때? 웃을 때 잘 보면. 자기자 그래요. 선생님이. 뭐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고. 이름이 안 써 있어. 이름이. 균입니다. 균이. 노량진 학생들은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데. 선생님 이름은 신영균입니다. 선생님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일산이나 이런 대치나 이런 현장 가면은 선생님이 본명을 안 쓰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 혼이라고 불러요. 혼. 혼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강기호로.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선생님들도 보면 뭐 삽자루 선생님 이름이 삽자루겠어? 삽시냐 삽시? 아닐 거 아니야. 애들은 진짜 삽자루 선생님이 이름인 줄 아는 등신들이 있어요. 삽자루 선생님도 본명이 우영철 선생님이 따로 계시잖아. 있으시잖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명이 신영균이고 혼 이렇게 쓰는데 그 애들이 이제 혼 선생님 뭐 신혼 이렇게 부르는데 노량진에서는 애들이 이제 욕을 좋아해가지고 균이라고 애들이 막 부르고 해가지고 선생님 이름이 이랬습니다. 키는 화면으로 볼 때랑 어떠냐? 커요. 그죠? 네. 화면으로 보면 솔직히 안 커 보이지? 네. 애들이 나보고 화면으로 보면 키가 되게 작아 보이는데 난쟁이 키가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요. 내가 화면으로 봤을 때 왜냐면 이제 좀 몸이 약간 왜소한 편이고 마르고 이래서 그렇게 보이나 본데 선생님 키는 180 넘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180 넘어요. 근데 애들이 나를 실제로 보고 깜짝 놀라는 게 키 때문에 그래. 애들이 보통 봤을 때. 그러니까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지나갈 때 딱 보면 오! 이렇게 봐요. 진짜예요. 근데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별 관심 없죠. 그런데. 그렇죠. 그래요. 선생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 강의의 목표가 뭐냐? 수능 국어에 필요한 모든 능력치를 다 마스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 강좌죠. 수능 국어에 필요한 모든 능력치가 뭐냐? 불러보세요. 개념. 개념. 문제. 문제 풀이. 그 다음에 영역별 감상법과 독해법. 이런 거죠. 요거를 이제 다 배우는 강의. 그래서 모든 것을 담은 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학생들이 들으면 됩니다. 여기도 이런 학생들일 텐데. 첫 번째. 수능 국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해보지 않은 학생들. 이거는 현역들이 그래요. 현역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 주로 이제 국어 공부를 언제만 할 것 같아? 초반만. 아니요. 시험 기간에만. 시험 기간에. 평소에 수능 국어 공부를 하겠다. 이런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고 1, 2때를 잘 생각해보면 그럴 거예요. 중간고사 본다. 그러면 그때만 시험 범위 세 빠지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놀다가 기말고사 본다. 그러면 그때 쎄 빠지게 공부.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에 비해서 영어나 수학은 어렸을 때부터 좀 체계적인 공부를 하는 편이지. 그래서 국어에 체계적인 학습이 안 돼 있는 학생들 요거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부터 문제풀이까지 한 번에 끝내는 종합 강좌를 원하는 학생들. 나는 문학 따로, 비문학 따로, 문법 따로 이런 것보다 그냥 전 영역을 한 번에 다 배우고 싶다. 이런 학생들한테 맞는 강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호구. 나한테 항상 쌍욕 먹었던 요거. 자신의 주관적 생각으로 답을 찾는 학생들. 이걸로 욕 많이 먹었죠? 옆에서 보면 어때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그렇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이제 호구라는 학생이 있는데, 작자미상, 제가 뭐라 그랬지? 아, 그래요. 자신의 생각으로 그냥 막 답 풀어지키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왠지 이게 답에 가까워 보인다. 그럼 답을 쓰는 애들이 있어. 이런 학생들이 사실 1등급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고 공부를 아무리 해도 그 학생들은 1등급 못 맞는다. 그러니까 지문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지문을 읽고 머릿속에 입력한 다음에 그걸 나름대로 각색해서 문제 푸는 애들이 있어요. 엄청난 각색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때려 죽여도 1등급 맞을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객관적 문제 풀이 방법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 이 강의가 도움 많이 될 거고 그 다음 지문 속에서 답을 찾기를 원하는 학생들 요거. 나는 이것저것 배경지식을 보고 배우기 싫다. 그런 거 배운다고 나오는 거 아닌 것 같다. 지문의 근거에서 문제 푸는 방법을 좀 철저하게 배워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이 강의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강좌 제목을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 다음 마지막. 이거 다 들으란 얘기인데. 2016학년도 수능 국어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은 이 강의가 도움이 됩니다. 올해 목표가 몇 등급이야? 1등급이요. 1등급이에요? 네. 여기 재수생인데 올해 수능은 몇 나왔어요? 4등급이요. 4등급. 근데 1까지 올려보겠다. 네. 잘 받고. 올해 목표가 몇 등급이에요? 2등급. 현실적이네. 2등급.
나가. 이거는 이제 1등급을 노리는 모든 학생들, 뭐 2등급 예체능이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이제 예체능에는 2등급 정도만 맞아도 가고 싶은 학교 엔간하면 다 갈 수 있지. 그렇죠? 이런 학생들 이 강의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강좌 특징. 이 강의는 이런 강의입니다. 첫 번째. 이게 사실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놓는 건데, 선생님이 이제 OT를 좀 멘트를 넣어봐라. 그럼 사무실에서 이걸 답니다. 지문 속에서 답을 찾는 신개념 학습법. 이렇게 해서 노란 글씨로 해놨네요. 그렇지. 선생님 강의의 특징이 이거인 건 맞지? 다 읽고 나서 지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했느냐?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다기보다는 철저하게 지문을 근거로 해서 답의 근거 뽑아내는 연습. 그래서 객관적으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죠. 이런 거. 여기서도 이제 한번 언급을 해야 되는데, 2015 수능이 어땠다? 어려웠다. 특히 B형 같은 경우가 어려웠다.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문법 13번 문제, 그냥 단순히 맞춤법, 다음 중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면서 이거 가지고 선생님을 많이 깝니다. 먹잇감이 되기 딱 좋았죠, 그 문제가. 그 문제 딱 나오는 순간 선생님이 수능을 매년 보죠. 매년 수능을 봅니다. 작년에도 수능 시험을 봤죠. 얘가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 얘랑 나는 같은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충격적이었어 나도.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만나진 못했지. 근데 얘가 선생님 어느 학교에서 봤죠? 이랬는데 맞아.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그걸 명단에서 본 거야. 근데 선생님 이름이 흔하지 않거든. 그리고 앞자리가 다 구음여수로 시작하는데 앞자리가 독특하니까 이제 주민등록 앞자리가 독특하니까 난지 알았던 거지. 그렇죠. 시험장에서 문제 풀면서 룰랄라 풀다가 그 이제 단순 맞춤법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여기만 나왔어요. 여기. 야, 큰일 났다. 그런데 선생님 무료특강 보라고 그랬습니다. 무료특강 보면은 왜 그런 문제가 나왔고 그런 문제를 단순 지식으로 풀지 않고 이렇게만 풀 수 있다는 것도 다 설명해놨어요.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강좌 제목 바꾸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지문 속에 답이 있다. 요거는 맞습니다. 시험 난이도와 상관없이 그게 수능 국어 영역의 본질이거든. 알겠죠? 요거. 자, 다음 두 번째. 수능 국어 전 영역의 필수 개념 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 비문학, 문법, 화법, 작문 싹 다 필수 개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이 강의는 선생님이 20시간 강의라는 다른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는 이제 좀 압축된 강의고 이 강의는 자세하게 배우는 그런 강의가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유형별 풀이법. 쌤 강의 중에서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문제 유형별 풀이법. 보기 박스 문제도 이걸 먼저 볼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프 문제 나오면 이런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 다 알려줍니다. 알겠죠?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전수해주는 강의고 그 다음에 영역별 감상법. 시면은 시 감상법. 왜 알려주나? 써먹으라. 그걸 써먹죠. 어디다 써먹어? 본인이 스스로 공부할 때 지문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될 거 아니야. 단순히 여러분들 이런 마인드면 이 강의 들을 필요 없어. 선생님 책이 좀 두꺼운 것 같은데 이거 다 배우면 이 지문 중에 하나 나오겠죠 라는 사람들은 하지마 공부. 국어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지. 배운 것 중에 제발 한 개만 튀어나와라 이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안 듣는 게 좋을 것이다. 어떤 강의를 들어도 마찬가지다. 그런 애들은 16종 다 씹어 먹어도 그런 애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알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지문을 분석 정리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알려주고 비문학 파트에서는 이제 역시 똑같이 독해법을 알려주고 본인 스스로 지문 분석 정리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가르쳐줍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게 이제 제공이 될 텐데 일단 이 강의는 전범위 손글씨가 다 나갑니다. 작년에는 선생님이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작년에 진행했던 그 20몇 개의 모든 강좌를 손글씨를 다 올려줬어요. 카페에다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 사무실 인력을 써도 이게 손이 부족해가지고 가끔 내가 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사무실 인력들이 손글씨 하다가 하루가 지난다고 이제 너무 나를 원망하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 핵심 강좌들만 손글씨를 제공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질의응답 게시판으로 처리가 되겠더라고. 선생님 강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강의는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손글씨를 다 제공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 강의는 선생님이 첫 강의고 핵심 강좌이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끝까지 손글씨 다 제공할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다 써먹느냐? 손글씨 어디다 써먹을 수 있나? 이거 보고 예습하는 등신들이 있는데
아니 수업을 듣기 전에 이걸 먼저 다 봐. 이러면 안 되지. 언제 쓰는 거야? 복습할 때 쓰는 거야. 완벽한 복습 텍스트가 될 거예요, 이게. 알겠죠? 이제 복습할 때 쓰면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카타에다가 송글씨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올려줄 겁니다, 이 강의는. 그 다음 두 번째, 매주 1회씩 모의고사가 제공이 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호구는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을 텐데. 고퀄리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죠. 질이 높은 모의고사를 매주 1회씩 카페에 올려줄 거고, 이 모의고사는 올해 제공하는 전 모의고사 다 송글씨 자료를 제공을 할 거예요. 요거. 이 송글씨 해설지가 여러분들 혼자 자습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는 게 몇이고 본인이 공부하는 게 몇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공부하는 게 많아야죠. 본인이 공부하는 게 많아야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어. 진짜 이건 호구들인데 귀가 얇은 애들 특히.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1등급이 뜬대. 그거 들었더니 나는 1위 안 떠. 당연하지.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 공부는 누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잖아, 네가. 공부는 니네가 하는 거지.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근데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좀 특히나 인강 들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이 보기에는 20% 정도. 나머지 80%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명심해야 될 게 나는 니네 점수 올려주는 사람이 아니야. 강의를 딱 들으면 갑자기 1등급. 이런 마법은 없다. 알겠죠? 강의를 올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점수를 올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지. 그 방법을 체화해서 스스로의 이제 터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이제 자기 점수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등산할 때 등산 알지? 에베레스트 막 이런 데 올라가고 이럴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호구 뭐라 그래? 도움이라고 안 도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베레스트 도움이 이렇게 안 해요.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그치? 뭐라고? 셀파라고 그러죠. 셀파.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힘들게 막 올라가요. 옆에서 막 이제 물도 주고 뭐 필요한 준비물도 챙겨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애를 우리가 이제 셀파라고 그러지. 이게 선생님이야. 이게 선생님의 역할이고 이게 이제 입시겠지. 입시. 입시라는 거대한 산을 올라가는 거 니네 아니냐 니네. 근데 이게 본인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공부 아무리 해도 제자리야.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이야. 이게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이 역할은 충실하게 해줄게요. 이 역할을. 뒷바라지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올려나가는 건 본인이라는 거를 명심하고 선생님 잘 따라와서 수능 가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본 강의에서 봅시다.